안녕하세요. 파더인 미입니다. 이번 주가 할로윈 파티를 하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낸도에게 할로윈 파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낸도를 드라큘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낸도 드라큘라를 그려보겠습니다. 드라큘라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겠죠? 왜 이렇게 턱시도 같은 거를 입더라고요. 턱시도 느낌을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도 컷칩을 만들어주고요. 낸도 손을 우선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드라큘라 같지는 않죠? 여기 발톱도 조금 이렇게 날카롭게 발톱이 이렇게 나와있으면 저는 좀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날개겠죠? 날개를 왜 드라큘라의 망토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망토를 만들어줬습니다. 드라큘라는 성이 있죠? 그래서 성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뒤쪽에 이 주위에 그냥 랜도만 있는 것보다 이제 할로윈 하면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호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녀 모자를 쓰고 있는 유령도 하나, 유령을 마녀 모자 썼으니까 좀 코로 뾰족하게 줄까요? 이렇게 하나 하고 마녀 모자를 쓰고 있는 꼼꼼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꼼꼼이. 초록색 꼼꼼이는 프랑켄슈타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있는 아이. 박쥐 꼼꼼이.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봤어요. 좀 할로윈 느낌이 아직 많이 나진 않죠? 여기다가 이제는 컬러링을 해볼게요. 우선 낸도 모습부터 그려줄게요. 낸도의 컬러링을 이렇게 해주고요. 망토는 약간 검은색이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검은색을 넣는데 이땐 이 친구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색깔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 쏙 색깔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친구도 박쥐니까 넣어주고요. 겉에 옷을 회색으로 넣어줄게요. 왜냐면 낸도가 약간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 옷으로 넣어주고
갈색 쪽 뭐 우선 빨간색으로 넣어줄게. 뭔가 삐끼 같아요. 우리 색을 넣어주고요. 이 안에 색깔도 넣어주고요. 하는 거 같나요? 바지 색깔을 살짝 더 진하게 해줄게요. 이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두도 색깔을 넣어주고요. 친구도 풋터치를 넣어줍니다. 꼭지에도 색을 줘. 뒤에 있는 성을 그리기 전에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좀 갈색이요. 넣어주고요. 이게 흐트릴 거예요. 이렇게. 뭐로 흐트릴까요? 포도나무 밑단으로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배경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랜도의 모습이 잘 안 보이잖아요. 눈도의 모습을 이렇게 다시 넣어주고요. 이쪽에도 여기다가 달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달을 그려놨어요. 이 달을 한 번 더 복사를 할 거예요. 복제를 한 다음에 이거의 색을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얘를 뒤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가오시안 효과를 줄게요. 가오시안 효과를 살짝 줬어요. 또 이번에 또 노란색을 한 번 더 복제를 할게요. 이번에 또 한 번 노란색을 복제해서 가오시안 효과를 다시 또 한 번 이렇게 주겠습니다. 배경색을 조금 더 진하게 바꿔줄게요. 섀도 밝기 해서 좀 더 어둡게 색깔을 이렇게 변경해 줄 수 있어요. 약간 보라색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여기에 뭐 별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배경색 위에다가 또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주어서 별을 한번 그려놔 볼게요. 좀 빛날 수 있게 색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번 한 주도 즐거운 해피 할로윈 시간 보내시고요. 빠드임이었습니다.